안녕하세요, 양말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사이버팩토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CF-01 스타스톰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제 사이버트론 비클로 변신하는 스타스크림 제품이고요. 이 제품도 진짜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. 이제 막 채색 사진 나오고 이럴 때는 막 진짜 도색이 너무 멋있고 이랬었는데 실제 도색 느낌은 이제 채색 샘플이 공개됐을 때랑은 조금은 다른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놀이동산을 가서 소리를 조금 질렀더니 목이 아예 그냥 다 쉬어버렸어요.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스튜디오 시리즈랑은 다르게 사이버트론 비클로 변신하는 스타스크림, 사이버팩토리 CF-01, 스타스톰, 스타스크림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스 받침대 하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을 띄워줄 수 있는 베이스 부품, 그 다음에 비클 모드 때 띄워줄 수 있는 베이스 부품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하나 들어가 있는데 도색이 이런 웨더링 치핑 효과 같은 것들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. 전체적으로 웨더링을 조금 표현해 주려고 했던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색들이 잘 들어가 있고 근데 이런 회색 같은 경우에는 사출 플라스틱 느낌 위에 그냥 치핑을 바로 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많이 고급져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부품이 하늘을 향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데 사실 고정성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캐논 하나 들어가 있고 나중에 비클 모드 때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손잡이는 움직여지고요. 이것도 전체적으로 드라이 브러싱 비슷하게 효과를 줬기 때문에 조금 철이 좀 까진 듯한 그런 웨더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이렇게 얼굴에 바이저를 쓴 듯한 스타스크림 얼굴이 잘 들어가 있는데 얼굴 전체에도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 웨더링 효과 잘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뒤에 부품을 열고 건전지를 넣으면 라이트 기믹도 나온다는데 건전지는 따로 동봉이 안 되어 있어서 LED는 켜보질 못했고 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벗겨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눈알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 브러싱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사실 바이저 쓴 얼굴이 그렇게 막 멋있지는 않아요. 너무 젊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. 그 다음에 이런 날개 같은 경우에도 진짜 치핑으로 되게 많이 더럽혀 놨는데 이런 빨간색 이 가슴 어깨 쪽 부품은 많이 도색을 해주지 않았어요. 이렇게 어깨 위쪽도 그렇고 옆면에는 다 해줬으면서 그래서 조금 이질감이 드는 이 빨간색 부품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노피 페이크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도색은 그냥 매트한 느낌으로 잘 들어갔는데 막 되게 고급진 도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사출 위에 그냥 대충 더럽혀 놓은 느낌?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꿈치나 이렇게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. 그리고 다리통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그래도 이 제품이 그나마 괜찮은 게 제가 제타토이는 안 만져봤지만 블랙맘바 블리칭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다리통 결합이 되게 불안했었는데 이 제품은 그나마 그 제품보다는 나은 고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옆모습도 되게 늘씬한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패처럼 뒤에를 다 막아놓은 부품을 넣어줬고 이렇게 날개도 딱 각지게 만들 수 있게끔 딱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줬어요. 그런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뒷모습 다리통도 그냥 전체적인 치핑 많이 드럽혀놓은 웨더링 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동성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얼굴을 고정하는 이 조인트가 딱 저렇게 얇은 축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잘 빠집니다. 그래서 얼굴을 좀 심하게 들어 올리려고 하거나 하면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그런 관절로 가지고 있는데 안쪽에 보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게 불안해 보이는 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깨는 이런 식으로 부품 조심해주고 거의 일직선으로 들어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아예 다 접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손목은 360도 돌아가고,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엄지손가락 끝에 뿌리 쪽은 볼관절, 그리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. 아, 이 손가락이 진짜 정말 너무했다고 생각되는 게 전지가동 아닌 건 괜찮아요. 근데 검지는 이런 식으로 끝에서 한 번 더 접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. 나머지는 벙어리 손가락으로 한 번, 두 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, 이 동봉된 캐논 조인트 두께가 많이 얇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서 손가락을 쥐어주려고 하면 끝에서 손가락이 안 접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너무 고정성이 없게 손가락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고요. 그래서 주먹을 쥐었을 때 굉장히 멋없는 그런 주먹진 손가락이 완성이 돼요. 그냥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접혀버리는 그런 손가락, 굉장히 별로입니다. 가격이 엄청 싼 제품도 아니고,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 흰색 부품이 걸리지만 살짝살짝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.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는데 라쳇 관절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로는 날개나 부품에 걸려서 많이 안 움직여지고, 허벅지 있는 데서 360도, 그리고 고관절 벌림각은 이런 식으로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벌어지는 정도는 아니고, 여기 허리 안쪽 보시면 그냥 텅 비어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접히는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베이스 위에 띄워줘서 날아가는 자세를 취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쁘게 포즈가 잡히는 그런 관절들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도 접어줄 수 있고 바깥쪽으로도 해줄 수 있는데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,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면서 발목은 360도, 그리고 발바닥을 이렇게 내려줄 수 있고 이렇게 살짝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. 발목 관절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.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486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. 비슷한 크기의 제품들보다도 굉장히 가벼운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딱 만져보면 플라스틱이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질감의 플라스틱, 안에가 조금 텅텅 빈 느낌의 그런 플라스틱 재질 같고요. 그 다음에 머리까지는 약 25.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마스터피스 MP52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무비 스타스크림과의 크기 비교인데, 사실 블리칭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. 그냥 색깔만 다르게 좀 칠해주면은. 그리고 이거는 3.0 블리칭과의 크기 비교입니다. 확실히 블리칭도 멋있고 육덕지지만 사이버 팩토리 스타스크림 자체가 조금 세련된 그런 느낌은 좀 나요. 날개 각도나 날개 크기 같은 게. 어쨌든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3.0 옆에 있어도 많이 꿀리지는 않는 그런 조형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버 팩토리 CF-01 스타스톰 스타스크림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.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되게 별로인 제품은 아니에요. 물론 막 변신이 엄청 재밌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딱 받아봤을 때 와 이거 진짜 물건이다 하는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, 일단 이 제품 제일 처음에 여기 복부에 있는 흰색 부품을 조인트 걸려있는 거 옆으로 빼줍니다. 제 거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굉장히 잘 빠지는데 한쪽이 조금 잘 안 빠져요. 그래서 그런 거 파손 조심해 주시고, 조인트들도 얇고 플라스틱 느낌이 막 엄청 튼튼한 느낌은 아니거든요. 조금만 삐끗하면 부러지겠다 하는 조인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염두에 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 안쪽에 슬라이드로 락이 걸려 있습니다. 그 락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딱 빼주시면 돼요. 여기 위에랑 여기 밑에 부품이 서로 슬라이드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딱 빼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캐노피 있는 부분 양쪽의 조인트를 이렇게 들어서 살짝 빼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들을 빼줄 거예요. 그래서 날개를 뒤쪽으로 살짝 옮겨줍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허리에 겨우 하나 붙어있는 부품 이렇게 가져와주면서 이렇게 이중인지 빼주고요. 위로 살짝 올리면서 여기 조인트들 맞게끔 고정을 딱 하고 시켜줄 거고, 얼굴은 밑으로 쭉 가지고 내려와 줍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중인지 이용해서 부품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조인트 2개랑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 2개 딱 하고 껴져서 고정시켜 준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날개 같은 경우는 여기 조인트 걸려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 올려서 빼주셔야 되는 조인트예요. 그냥 힘으로 옆으로 빼면 안 되고, 여기 무기는 안쪽으로 다시 딱 접어주고, 여기 날개 다시 접어줄 거예요. 그 다음에 날개 다시 가져오면서 위로 살짝 들어서 밑으로 딱 고정되게 날개 만들어 주고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냥 빼지 말고 살짝 들어서 올려주고, 여기 캐논 무기 같은 거 안쪽으로 접어주고요. 다시 내려오면서 살짝 들어서 밑으로, 그 다음에 날개는 끝까지 딱 접어줄 겁니다. 그 다음에 등판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살짝 접어주고, 날개 쪽에 있는 이 부품들 힌지 딱 풀으면서 바깥쪽으로 쭉 빼주고요. 여기 빨간색 있는 부품도 여기 조인트 걸려 있는 거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쭉쭉 펴줄 거예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날개 끝에 있는 힌지 이런 식으로 쭉 펴주고, 빨간색 조인트 빼주면서 이런 식으로 힌지 다 펼쳐줄 거고요. 그 다음에 날개는 이런 식으로 180도 돌려줄 겁니다. 반대쪽도 동일하게 날개는 걸리는 거 피하면서 이렇게 반바퀴 돌려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윗부분인데, 여기 어깨 안쪽에 있는 빨간 부품 바깥쪽으로 딱 가지고 와주고요.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가지고 와주고, 여기 어깨 위쪽에 있는 힌지를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앞에 이렇게 기수 끝부분 있는 쪽이랑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딱 접으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힌지 내리면서 방향 맞추고 팔은 살짝 들어 올려주고요.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팔 최대한 뒤로 뻗어주고,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 한번 돌려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줄 겁니다. 밀어 넣어줄 때 얼굴은 그냥 이렇게 피해서 밀어 넣어주면 돼요. 딱 안착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어깨는 끝까지 밀어주고, 이두박근 있는 쪽 회전기미 이용해서 돌리고 안으로 접어주고, 팔은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부품으로 이렇게 주먹을 가려주면 돼요. 딱 방향 맞춰서 뭔가 조인트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주먹만 가려주면 됩니다. 진짜 변신이 막 재밌고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수 부분은 이렇게 펼쳐주고 날개 살짝 접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뒷날개 부분 돌려주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 쓰이는 부품인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위쪽에 있는 부품 빼서 이렇게 캐노피를 만들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날개는 끝까지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,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내려오면서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가 여기 어깨 조인트에 맞게끔 딱 방향만 맞춰주면 됩니다. 어깨 부품이랑 맞게끔 해주고, 힌지 방향 정리 같은 거 해주고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날개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서 어깨 부품이랑 조인트 맞게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. 날개 방향은 살짝 이런 식으로 밑으로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해줄 거예요. 다리 같은 경우에는 허리 반바퀴 돌려준 다음에 여기 다리 뒤에 보면은 조인트 걸려 있어요. 이 조인트 살짝 빼주면서 힌지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, 이 발가락 앞에 있는 요 부품, 이 부품을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펼쳐줍니다. 그러면 이런 부스터 엔진 같은 거 조그만 거 나오고요. 이런 식으로 발목 돌려서 안쪽으로 이중인지 끝까지 딱 눌러주고, 무릎을 이중으로 다 접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접어주면서 여기 아까 종아리에 펼쳤던 부품이랑 여기랑 조인트 맞게 이렇게 꼭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일단 발가락 이런 식으로 펼쳐서, 이 발가락 쪽도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펼치고, 뒤에 있는 조인트 걸려 있는 거 딱 하고 펼쳐주면서 힌지 펴주고요. 발바닥은 이런 식으로 진짜 해서 안쪽으로 꾹 하고 접어주고, 그 다음에 무릎을 이중으로 다 접어주면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가 이 허벅지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에 다이캐스트 이 부품이 이런 식으로 살짝 직각 비슷하게 넘겨줄 거예요. 그러면서 다리는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고요. 반대도 동일하게 살짝 벌리면서 이런 식으로 넘겨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이 다이캐스트 부품 살짝 직각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구멍이랑 여기 다리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 맞춰서 꾹 하고 안착되게,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조인트 꾹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. 딱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되게끔 해준 다음에 여기 위에 조인트 다 껴줬으면 저기 종아리 사이에 있는 조인트까지 이렇게 꾹 가운데로 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부품, 여기 검은색 부품 살짝 이렇게 펼쳐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줄 거예요.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면서 조인트들 다 껴주면 되는데, 다 껴주기 전에 캐논 같은 거를 가운데 조인트에 맞게끔 껴주고 빨간색 조인트들을 꾹 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. 이렇게 밑에 캐논까지 다 장착을 해주면 사이버 팩토리 CF-01 스타스톰, 사이버트론 비클, 스타스크림 제품의 변신이 완성이 됩니다. 일단 이 제품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레이스를 많이 닮았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외장 부분에는 거의 다 웨더링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. 그냥 사출 위에 조금 기름때 효과랑 치핑, 그냥 묻힌 게 다인 그런 도색인 것 같고, 여기 끝에 요거는 대체 어디다 쓰라고 나와 있는 건지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꼬리 날개가 조금 많이 부자연스럽습니다. 그리고 앞에가 여기 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조금 아쉬움, 주먹 그냥 이런 흰 부품으로 가린 듯한 이런 좀 하담한 듯한 변신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형은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밑에 부분도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. 여기가 조금 달랑달랑 거리네요.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귀여운 부스터, 그리고 위에 부스터 이런 식으로 4개를 쏘고 있는 듯한 스타스크림, 진짜 우주선 비행기 같아요. 확실히 스타크래프트 레이스 같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총 앞부분 구멍 뚫린 데다가 이렇게 껴주고, 베이스 고정성이 막 엄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블랙맘바 블리칭보다는 확실히 변신이 어렵지는 않아요. 피로도도 적고, 되게 복잡해 보이는 변신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쉬운 변신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기수 부분에 캐논을 이렇게 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거는 고정성이 많이 안 좋은 건지 그냥 똑 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캐논이 있고요.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게 고정이 더 잘 돼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. 이게 사실 엄청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.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, 근데 그냥 이런 사이버트론 비클의 스타스크림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, 사실 저는 기대를 조금 많이 해서 그런지 워낙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조금 실망이 더 큰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제가 샘플 사진에 보던 거랑은 도색이 완전 다른 그런 느낌이었고,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가동성은 나쁘지 않은데 막 변신이 사실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었고, 그렇다고 막 엄청 멋있게 잘생긴 스타스크림도 아니어가지고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기까지가 사이버 팩토리 CF-01 스타스톰, 이제 사이버트론 비클로 변신하는 스타스크림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